여기 보이고 있는 이 지도가 남한산성도입니다. 병자호란의 주 전장터이기도 하고 했는데요. 군사적인 열쇠였던 조선 입장에서는 산성이라든지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북엄군을 방어하려고 했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거는 되게 일찍 이루어졌는데요. 이 교지가 그것을 말을 해주는데요. 인조가 즉위하고 바로 직후에 선임들을 동원해서 축성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도총섭인 각성선임이 남한산성 축성 당시에 그 성녀들을 잘 이끌고 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축성했다. 그래서 그 공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공훈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왕의 명령서입니다. 남한산성과 불교는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승려들을 동원해 산성을 쌓고 이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남한산성도 스님들의 손에 의해 축성됐죠. 임진을 한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로 의승수군으로 참전했던 각성 스님은 1624년 인조로부터 팔도 도총섭으로 제수됩니다. 이때 각성 스님은 스님들을 동원해 3년 만에 남한산성 축성을 끝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자호란 당시 포위된 남한산성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 활약했던 것도 스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 포위망을 뚫고 산성 안으로 성문 밖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직접 전투에도 나섰습니다. 산성을 축성했던 각성 스님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의순군 3,000명을 모아 항마군이라 칭하고 호남의 근황병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향했지만 인조의 항복 소식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활약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승려들은 47일간의 남한산성 항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